성공, 행복, 모순되는 단어인가요? 한국에서는 그런 듯 보입니다.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삶은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하여 모두가 박수치는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하는 삶입니다. 한국의 교육도 이러한 삶을 성공으로 규정하고 치열한 입시 교육을 장려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에 의해 성공을 강요당한 학생들은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마냥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OECD 22개 회원국 중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는 스페인이 118점으로 1등,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113점으로 2등이었고 한국은 82점으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냥 뭐지, 학창시절에는 계속 내신관리 위주로 하고 뭐 대학교나 자기 내 직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신관리가 너무 바빠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이게 내 길이 맞는 건가? 라고 생각할 여유가 많이 없었던 것 이는 학생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앞만을 향해 달리는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제공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 경험을 생각해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외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직업 체험 같은 것도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이 닫혀 있는 편이고 대부분 뭐 어떻게 하면 대학에 갈수 있는지 어떤 뭐 내신 성적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었고 그냥 대학 가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인 진로 탐색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란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진 종래의 학교 교육과는 다른 학교입니다. 우리는 그중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산마을 고등학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산마을 고등학교는 자연, 평화, 상생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입니다. 일단 산마을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 되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밤에도 밤하늘 보면 막 별들이 이렇게 떠 있는 거 보면서 엄청 그냥 힐링 받는 느낌이고 굳이 3년 동안 내부에서 지내면서 느끼는 걱정들도 있지만 그냥 그것보다 더큰 즐거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는 편이고 그게 장점이 될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산마을 고등학교는 전체 교육 과정 중약 40%를 특성화 교과로 운영합니다. 일반 교과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고, 대신 악기, 미술 등의 특성화 교과와 농사, 텃밭 가꾸기, 통합기행 등 특색 있는 여러 활동을 시행합니다. 또한 교과 과정을 배울 때도 공교육과 차이는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좀더 흥미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일단 교구를 좀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문제를 풀어갈 때는 아무래도 개인차들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고를 때는 그 문제들을 주고, 모둠 안에서 그걸 해결해 보도록 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교육 과정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는 존재합니다. 공교육에서 벗어난 커리큘럼이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닐지, 당장 또래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풀고 학원에 다닐 때, 입시와 먼 교육 과정이 대한민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은 아닐지 말입니다. 일단은 가장 큰건 내가 사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입시 상황에서 과연 그러지 않았던,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이랑 경쟁할 수 있을까? 경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면 그런 불안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교육자들은 전인적 교육이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말합니다. 골고루 아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이 지향해야 될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지덕체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전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체험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요소들을 뭐 농사 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답사라든가, 학교에서 잘 못하는 거 그런 요소를 도입한 거죠. 현재 입시에 표장된 교육은 시험 문제를 잘 푸는 아이를 키워낼 수는 있지만 결코 조화롭게 발달한 아이를 성장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살려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졸업생 김우경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학교가 저에게 준 것에 아무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곳이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자전거를 어느 날 끌고 와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고치다 한 게 그게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지고 대학교에 그 채로 입학한 거거든요.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었던 거죠. 한편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자 하는 또 다른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분당에 위치한 이우학교입니다. 이우학교는 학생들이 친구, 교사, 그리고 학부모 간의 소통 안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모든 대안학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세 개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 하나에 의해서 교육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렇더라면. 그래서 애들 어렸을 때는 학부모들이 교사가 돼서 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등하교기를 학부모들이 같이 책임져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요. 수업은 대개 학생들의 참여가 주가 되어 이루어집니다. 또한 모둠을 이루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은 소통을 통한 교육이 배움의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오면 가장 크게 배울 수 있는 건 사람인 것 같아요. 수업 속에 끊임없이 내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인간관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학교 밖으로 뻗어나가기도 하고 집안으로 뻗어나가기도 하고 사회로 뻗어나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직접 이우고 1학년 4반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4반 친구들은 지금 베트남 해외통합 기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가서는 네. 어떤 활동들 할 예정이에요? 베트남 사람들 만나면서 그냥 저희 많은 경험 쌓으면서 그냥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면서 네 다양한 그렇게 경험 쌓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준비하는 거예요? 아, 이거 코리아패드 가서 애들 나눠줄 친구가 아, 진짜요? 그러면 뭐 보여줄 수 있어요? 해외통합기행에 베트남으로 가서 수웨고 학생들하고 교류 활동에서 부스를 하는데 거기서 매니큐어 부스를 할 거고요. 또 뭐 마이저우 마을에 가서 소수민족 아이들한테도 매니큐어를 해줘요. 해외통합기행이란 동아시아에 있는 한 나라를 찾아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익히고 다양한 아시아의 젊은이들과 교류하는 이우고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그러한 체험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이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소모임을 꾸려 활발하게 자치 활동을 합니다. 되게 막 학교에서 또 좋은 점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글을 쓰고 싶었으면 막 그런 모임 만들어가지고 같이 글 쓴 거 공유하고 아 나 영화 찍고 싶다 하면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꼭 진로가 아닌 친구들이라도 모여서 그래 우리 영화 찍자 라고 해서 또 같이 영화를 찍 그런 식의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해보고 싶은 거 기획하고 싶은 거가 있으면은 그냥 그걸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아 내가 이게 진로가 맞다 안 맞다 라고 확 정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러한 능동적인 교육에 대해서 이우학교 학부모님들도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자녀 모두를 이우학교에 보낸 이영원 학부모는 대안교육의 장점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알고 능동적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제일 만족스러웠던 점은 아이들이 모두 다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데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줬고 그다음에 누구에게 강압적인 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들 진로를 찾아갔다는 게 가장 커요 지금. 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이 굉장히 누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 찾아갔던 과정이 좀 컸어요. 많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로를 선택할 때 학교를 선택할 때 진로를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대안교육이 특수한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대안교육은 소수의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의 행복과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공교육이 대안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따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반 평균 30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한 명의 담임교사가 전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따라하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꿈과 개성을 소중히 여기며 맞춤형 교육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 교육과 어떤 형태로 조인을 해서 결합을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그 쉽게 말해 관계망을 잘 설정해서 갈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의 부족한 점을 대안교육이 메꾸어서 완결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 교육이 된다면 대안교육 시대가 굉장히 좋죠. 이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성공, 행복, 과연 정말 모순되는 단어일까요? 만약 대안교육이 공교육에 실망한 사람들의 선택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교육이 공교육과 융합되어 학생들의 미래를 진정으로 고민하며 적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현실화된다면 더 이상 성공과 행복은 모순되는 단어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며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끄는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